오늘 우리 집 식사는 해물 짜장 볶음밥이에요. 오징어랑 새우를 넣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야채, 감자도 썰어 넣고 거기 또 전복을 한 30마리 전복 내장을 얼려둔 것을 해동시켜가지고 그걸 다 썰어서 같이 넣어서 끓인 짜장 소스예요. 그러다가 이제 볶음밥은 이 귀리밥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야채를 넣었어요. 같이 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새우도 넣고 당근이랑 뭐 여러 가지 양파 여러 가지 넣은 귀리 잡곡밥에다가 해물 짜장을 만들었는데, 해물 짜장은 전복 내장하고 내장이 한 30마리 정도 내장에서 뺀 것을 갖다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, 그 우리는 짜장 소스만 넣으면 맛이 뻔한 맛이 나와요. 그래서 거기다가 저기 하이스 가루를 넣으면은 맛이 깊은 맛이 나고 향기도 좋은 향기가 나오죠. 그래서 이 짜장을 하거나 또는 카레를 할때 하이스를 약한10% 정도 카이스 가루를 넣어주면은 음식이 더 훨씬 더 시중에서 파는 가루의 뻔한 맛이 아니고 더 고급스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음식으로 변할 수 있어요. 아주 오늘 우리 가족들이 먹을 음식들은 해물 짜장 볶음밥이에요. 맛있겠죠?